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교차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 증여라는 개념은 상호 간에 서로가 이제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들끼리 각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자라는 이제 교차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증여를 하는데요. 제가 제 형의 자식, 그러니까 제 조카한테 1억 원을, 현금 1억 원을 증여하고, 제 형은 제 자식한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각자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거죠. 증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동일인이 계속 이렇게 증여를 하면은 증여 재산이 누진이 되지 않습니까?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증여세 절세 비법인 양 해서 이 말을 듣고 교차 증여하는 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이 넘는 증여세 과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두 법원은 아, 그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그 납세자는 세무사 조언을 얻어서 그게 적법인 줄 알았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를 봐도 증여세법을 봐도 그걸 과세 증여라고 보지 않는다는 그 규정은 없어요. 단지 그 규정이 2조에 있다가 또 4조 2에 있다가 그게 이제 또 국기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규정의 변천은 있어도 연역은 있어도 한 번도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하다가 결국은 납세자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10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아직도 이런 방법이 절세 비법인 양 이렇게 소문으로 구전으로 회자되는가 봅니다. 결론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